자, 토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또 9회죠, 9회. 그래서 계획서에 혹시라도 날짜 수정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험생분이 잘 알려주셨네요. 9회 모의고사를 보는데 75점, 50점,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회 차 보시면 5월 14일, 이쯤이 이제 1차가 있기 때문에 5월 14일은 휴강이죠. 한 주씩 미뤄주시면 될것 같아요. 21일. 28일, 6월 4일, 그래서 6월 11일 끝나겠네요, 그러면. 이게 한 주씩 늦춰주시고, 진도는 이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회차에 제척 기피, 이송, 그 다음에 소재기 전 당사자 사망,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자료 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료. 그첫 번째 자료는 날씬한 민사소송법 기본서를 위한 보충 자료입니다. 제가 1기 때 나눠드렸는데, 이제 2기 때는 이걸 다 합본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답안지를 쓰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답안에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존 이제 신범사님 교재만 보고 답안을 쓰는 경우와 플러스 제 내용을 추가해서 쓰시면 확실히 다르니까 활용을 잘 부탁드릴게요. 이제 추가 암기가 조금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최신 판례 자료입니다. 최신 판례 자료. 자, 이 최신 판례가 가지는 의미가 과연 뭘까를 일단 우리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공인노무사는 판례 사안을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쟁점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주의에서 유권 대리, 표현 대리 그 판례 사안을 내기보다는 그냥 변론주의 일반론을 물어보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례 사안이 갖는 의미는 뭐냐? 최신 판례가 갖는 의미는 어느 쟁점에서 판례가 나왔느냐를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페이지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진짜 오랜만에 또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 행시에서는 그냥 단문으로 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을 서술하시오. 그냥 그때도 마찬가지죠.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를 주구장창 다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국제재판 관할권 단문 준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의미였어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단문을 쓰는 와중에 최신 판례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이걸 곁가지로 활용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사소송법 전체 책 일반, 이거 받으셨나요? 민사소송법 전체 책 일반, 요거. 요거 제가 판사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아 이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만들어서 이거 드려야지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소장 제출 소송 요건 심사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긴데 뭔가 발전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이거 볼게요 이거 마스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법 전체 체계 일반 밑에다가 반드시 조문 확인하면서 같이 볼것 반드시 조문 같이 볼것 이렇게 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계속해서 틀을 잡아 나가시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 포커스로 등장하느냐.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소의 제기부터 가잖아요. 소장의 제출, 그러니까 필수적 기재 사항이 뭐가 있더라? 취지 원인이 핵심일 거예요. 소송물. 그리고 이제 소장 적식 심사죠. 위에 재판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민사소송법 사례 연습을 보면 1문이 재판장의 소장 적식 심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단문으로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단문 준비, 단문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소장 부분 송달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 밑에 보시면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이 257조에 떡하니 버팀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1기 때까지 공부했던 어떤 거랑 이거 반드시 비교 유의하라고 김 강사가 그렇게 강조했더라. 밑에 CF 한번 걸어볼까요? CF 걸고. 무변론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변론이 열렸어. 그죠? 무변론이 아니라 열리고 자백간주 판결 떨어뜨리는 거 하나 있죠. 150조 자백간주 쓰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의주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재기의 효과네요. 실체법상 효과 옆에다가 땡땡 쓰시면 되겠네요. 소장 제출시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상 효과는 소장 제출시에 뭐다? 밑에 시효 중단 효과, 제척기간 준수, 그리고 소촉법은 연 12%.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연 12%를 공부하는 의미는 뭐니? 산물 관 아래 있죠? 속가산정에 추가 안 시키지. 부대천구니까. 자, 그럼 밑에 소송법상 효과는 옆에다가 땡땡. 이건 밑에 써져 있지만 또 같이 볼 겸 씁시다. 소장, 부본, 송달. 해서 이렇게 세팅을 맞춰주시고, 자, A급 쟁점이 하나 이제 보이네요. 밑에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추심금 전원 합의체 판례가 있어요. 그간 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례로 내려고 하는데, 추심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민사집행법상 좀 어려운 쟁점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죠. 그래도 저와는 풀어보시는 거예요. 워낙 A급 쟁점이니까.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소송요건 심사는 누가 하더라? 위에다가 법원 쓰시면 되겠죠. 법원. 그리고 소송요건 심사 옆에다가 땡땡 언제까지였더라? 우리 수험생분이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치, 이제 챗 이런 걸 물어보다니. 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심 변론종결시 맞나요?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 근데 CF 하나 걸어볼까요? CF. 관할은 어때요? 관할. 관할은 소재기시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문을 다 확보해 주시라는 겁니다. 32조, 33조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소송 요건 심사는 크게 세 가지다. 법원, 당사자, 청구. 지금 법원 보시면 재판권 들어왔고요. 그죠? 이 재판권에서 어떤 게 단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 국제재판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에서도 이걸 사례화 하나 냈고요. 그리고 저는 밑에 보시면 법관 관련돼서 재척기피 회피 이걸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관할과 관련돼서는 이송, 그 관할의 적법 옆에다가 vs 이송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당사자의 특정 여부, 당사자 능력,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다가 다수당사자 소송까지 싹다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진도로 치면 뒤에 있습니다. 대신 어느 파트에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를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었죠.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물의 특정 보이시고, 밑에 공통된 권리보익 보이시고, 자, 특수한 소의 이익이다. 장래행에소 확인해소. 진짜 언제 한번 나올 겁니다. 저랑 공부할 때 나와야 돼요, 정말. 지금 장래이행소와 확인해소는 워낙에 A급 쟁점에다가 판례군도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단문으로 한번 써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소송의 병합 위에 보시면 청구 병합 소송도 미리 넣어드렸습니다. 그쵸. 우리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틀을 한번 또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 변론이 열리는 거죠. 이 부분만 조금 써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고라고 하는 값과 을이라고 하는 피고에 뭐가 필요하다? 이당 대립 구조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주체, 분쟁의 주체인 원고, 갑, 피고, 을, 해결의 주체인 법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소장 정식 심사를 해서 을에게 부본을 송달해주면 을 역시 답변서 등 준비 서면을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위한 보충 자료에서 준비 서면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기재를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시작하는 게첫 번째 이 부분이죠. 이게 소송물이란 말이에요. 203조. 신청. 그러면 이 신청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해서 신나게 주장하시는 거지. 이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뭐다? 바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 주장과 관련돼서 여기는 처고, 여기는 변론주의니까 이 변론주의의 1원칙, 2원칙, 3원칙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그려지면 돼요. 1원칙,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2원칙, 자백의 구속력. 3원칙, 증거 제출 책임. 그러니까 결국 이 주장은 뭐?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누가? 법원이, 그쵸, 심리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여기는 뭐다? 자유 심증주의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 1회 차때 자유 심증주의를 냈는데 그간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관련 최신 판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자유 심증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아마 밑에 쭉 보시면 소송의 종료 심리 이쪽 라인에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증거조사 한번 보세요. 변론주의 건너뛰고 이제 증거조사 가봅니다. 불요증 사실로서 재판상 자백 보이실 거고, 자백간주 보이실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증 증명 책임. 서증이 A급 쟁점이죠. 기출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 해태 라인입니다. 역시 A급 쟁점. 기출이 한 번도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다만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양조절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변론주의의 구현 제도죠.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방안. 단문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실 거고요. 그 뒤에 절차의 중단. 그리고 소송 종료에서는 응당 A급 소치하 제소금지 재판상 화해. 그리고 이제 심리 판단 보이실 겁니다. 자유심증주의 딱 걸려 있고요. 202조. 이제 202조 옆에다가 요 조문 하나만 더. 202조, 202조에 2 이렇게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의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의 효력에서 기속력은 행정법 가서 공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기판력이다. 그죠? 기판력. 옆에다가 땡땡 실질적 확정력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결 편취에서의 구제 수단, 특히 소송법적 구제 수단 말하는 거죠. 구제 수단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소송법적 구제 방안, 실체법적 구제 방안, 집행법상 구제 방안. 그러면 소송법상 구제 방안은 뭐 상소나 재심일 거고, 실체법상 구제 방안은 부당이득 아니면 불법행위인데 과연 재심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법상 구제 방안은 기억만 해두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청구이해소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복과 관련된 내용 상소재심인데, 역시 상소 라인에서 아직은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A급 쟁점이 몇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송 요건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다. 지금 법원, 당사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신청. 이게 소송 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가보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어디를 보고 있다? 여기를 보려고 한다. 자, 법원을 보려고 합니다. 자, 법원은 일단 가장 큰 개념. 당연히 재판권 들어와야죠. 우리가 원하는 건 국내 재판권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 자, 근데 관건은 국제 재판권 외국적 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섭외 사건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 함께 사례집을 통해서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재판권으로 들어왔다면 이거를 이제 뭐다? 분담해야 되겠죠. 분담. 맞네요. 그게 바로 뭐다? 관할, 그리고 이송.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내 재판권은 결국 우리나라 법원이니까, 그럼 법원에 결국 또 구성을 봐야 되겠죠? 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구성원은 법관이지. 그럼 법관은 그냥 일반 개념, 기본기로 알아둘게요. 무조건 두 분류예요. 대법원장, 대법관이라고 하는 대법관님들과 그 이외에 싹다 일반 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심, 2심까지는 그냥 판사야. 근데 3심 대법원 올라가서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대법관이라는 표현을 써. 그냥 판사님이라고 안 해. 대법관님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그죠? 너네 심리하고 법률을 적용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단 말이지.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헌법에서도 당연히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논의할 건데, 야,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구현된 제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 한번 1문 가볼까요?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3페이지. 자, 문제 1번 보세요. 개념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갑은 을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을이 대여금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재소전 화해를 신청하였다. 1의 차이인데 재소전 화해 나와서 읽으시면서 긴장하셨을 수도 있어요. A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였으나 화해는 결국 불성립되었다. 끊고. 자,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때마침 인사이동에 따라 A 판사가 위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음 1번. A 판사가 재소전 화해에 관여한 것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가? 끊고. 결론 나왔죠? X야. X. X.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건 물음표. 세 모지.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량 여지가 있어요. 재량 여지가. 왜냐하면 기피 사유의 요건이 뭐더라? 재판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그러면 재판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사람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논거를 어떻게 제시해서 그렇다 아니다 결론 내렸는지에 따라 배점을 각각 달리 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척사유는 무조건 X를 거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재소전 화해잖아. 지금 이게 판결의 절차죠. 여기에 관여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답안 구성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탈 제가 원하는 답안 구성은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의 정리, 재척사유 해당 여부, 기피사유 해당 여부, 사안의 해결. 4개예요. 그러면 25점이니까 재척과 관련돼서는 재척사유 1호부터 5호까지 열거해주고 1호, 4호 얘기 아니야. 끝. 다 제껴버리고 5호의 전심관여가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하에서 항 바꿔서 전심사유, 전심관여 가보겠다 해서 전심의 의미, 관여의 의미, 심리, 변론, 판결에 깊숙이 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소전 화해는 아니다. 판례도 X입니다. 자, 그리고 관건은 이제 기피 사유인데, 기피의 개념도 써주시고, 기피 사유에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의미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한다, 주관적 의혹 이런 것만으론 안 된다. 등등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2번은 아직도 미기출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밀고 있는 이송의 원인과 효력, 배점 30점이에요. 원인 효력. 원인 라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송 신청권이 정확하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둘을 뭉수이한 거안 돼요. 제가 분명히 1기 때도 자료를 나눠드렸고, 오늘 혹시라도 새롭게 이제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활용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송의 구속력과 관련돼서 존속관할 위반 구속력, 그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내용 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3번입니다. 자, 이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건드렸을까? 저 한번 봐보세요. 이거 답안 못 썼을 가능성이 높다. 못 썼을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데, 어디서 우리 수험생분이 흔들렸을까 하는 제가 크게 고민을 해봤는데 없어요. 뭐냐면, 물음 1번 가보시면, 6월 10일 을에게 송달되었으나 을은 6월 7일 심장마비로 이미 사망했대요. 이거 우리가 공부했잖아. 자, 소재기 전 사망의 범주가 어디까지다?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다. 그쵸? 근데 그걸 지금 간과하고 청구 인용 판결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뭐야? 판결의 효력은? 무효지. 판결의 효력이 무효인 상태에서 우리의 상속인이 수계 신청과 항소를 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쵸. 결론은 없어. 부적법이야. 근데 이제 목차 구성인 거지. 목차 구성. 결론은 야 이거 지금 판결에 당연 무효인데 여기에 수계 신청과 항소를 해봤자 소용없지. 김강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어. 결론은 수계 신청 X,
항소 X입니다. 근데 목차를 나눠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수기 신청의 적법 여부, 항소의 적법 여부, 목차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목차가 어찌 보면 다섯 개입니다. 쟁점의 정리, 제1심 판결 선고의 효력, 그쵸? 판결의 효력. 여기까지 나와주셔야지. 소재 기전 당사자 사망 감가 판결 효력. 세 번째, 수기 신청의 적법성. 네 번째, 항소의 적법성. 다섯 번째, 사안의 해결. 근데 배점이 20점인 이유가 소송 수계 신청을 조문해서 찾아내주시고, 이거 알고 있다. 수계 신청은 언제 하는 거다? 소송 계속 중 사망일 때 하는 거다. 맞죠? 다시 한번. 수계 신청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소송 계속 중 사망 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결론 내렸어. 소 제기 전 사망이야. 그러면 수계 신청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싸리 나올 거면 표시정정이 나오던가. 그죠? 항소는 당연히 안 돼요. 왜? 항소의 요건 중에 항소의 대상적격, 유효하게 선고된 원판결이 존재할 것. 유효하게 선고된 원판결이 없다. 없다. 그래서 질문을, 이 경우 판결의 효력을 서술하시고 이랬으면 우리 선생님들 진짜 잘 썼을 거예요. 아마 당사자 확정론부터 엄청나게 잘 썼을걸? 엄청나게 잘 썼다잉? 근데 여기서 당사자 확정은 일단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판결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확정론을 쓸 거면은 줄채로 끝내셔야 되는 게 맞고. 확정론은 큰 논의가 아니다. 확정론이 대체적으로 문제될 때는요, 보정이라고 질문에 등장할 때요. 얘 어떻게 원피고 바꿀 수 있어? 이럴 때 확정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문제 3번이 쓰기가, 답안 쓰기가 애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선고가 됐기 때문에 판결의 유효성을 기본 베이스로 검토해서 수계 신청과 항소의 적법성만 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보다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도를 좀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단문 이송과 원인 효력 좀잘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셔서 5페이지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누락하지 마시길 바라는 그런 쟁점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일단 답안 팁은 한번 출제돼도 단문으로 우선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쟁점의 정리는 물어본 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근데 보세요. 로마자 1번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척 사유 중에 전심관여. 그쵸? 이렇게 쓰시는 게 맞죠. 이게 쟁점의 정의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고, 이건 설문의 정리. 설문의 정리. 그리고 로마자 2번도 기피 사유인 재판 공정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이게 쟁점의 정리인 거 맞고.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 이제 나번입니다. 별표 2개. 이게 누락 유인 거예요. 제척은 5개 한정 열거죠. 한정 열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안 봤더니 로마자 1 관련 없죠. 로마자 2 관련 없고, 로마자 3 관련 없고, 로마자 4 관련 없습니다. 사안은 느낌상 로마자 5번, 어쨌든 관련 사건에서 한번 관여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전심 관여냐,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때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주시고, 제척의 취지 예단 배제입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꼭 써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양갈로 2번에 요건의 검토, 양갈로 3번에 판례 태도, 별표 각두 개씩 하셔가지고 이건 여기 있는 내용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사례로 나왔을 때 그냥 다 써버리세요. 이렇게 관련 판례, 관련 사안, 일반 논. 로마자 양갈로 2번이랑 양갈로 3번은 그냥 다 써버리시고, 지금 양갈로 3번에 판례 사안을 두개 제가 다 넣어드렸거든요. 제가 1기 때까지 알려드린 건 가번의 기피 신청 사건. 기피 신청 사건에 관여한 경우 이전 신급 아니다. 그리고 나번 어때요? 화해잖아. 법정 화해. 소송상 화해, 재소전 화해. 그 화해 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했다고 해서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맞죠? 화해는 소송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판결은 아니잖아요. 이전 신급은 아니죠. 신급은. 그래서 결론을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관건은 뭐다?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은 얼마만큼 잘 서술해 주시느냐. 여기서 이제 배점이 갈리는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3번. 기피 사유의 해당 여부에서 이제 의랑 나번.
제척제도를 보충해준다. 이런 느낌. 즉, 제척 이외의 사유로 재판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자, 그랬을 경우 서술이 필요한 게 양갈로 1번입니다. 두 번째 줄 한번 쫙 읽어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쓰는 게 이제 스탠다드인데, 자, 넘겨보시면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심리하고 법률을 적용하는데, 우리 헌법에서도 이분들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당연히 담보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일단 헌법이라는 최고법에서 당연히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민소법이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 체계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가 일기 때도 강조를 드렸던 문장입니다. 가볼게요. 이제부터 쓰시는 족족 가점이다. 한 문장당 1점씩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쓰시는 순간 1점 드릴게요. 자, 그러나 개별 구체적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려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나왔네요.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만 쓰셔도 돼요. 헌법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딱 여기까지 썼을 때 1점, 2점 더 드립니다. 자, 이를 위하여 이제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 기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남들보다 배점이 더 올라갑니다. 이 문장을 어디다 쓰시면 좋을까요? 앞에 6페이지. 1번 기피에 의해 나항이죠. 나항. 기피에 의해 나항. 이 부분에 이제 이런 판례 문장을 써주시면 당연히 배점이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자, 언더라인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문장이 재판 공정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문으로 나왔을 경우 만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원문,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문. 이런 건 원문 암기해버리자. 최근 판례도 이러면서 이 언더라인 부분을 쫙다 써버리세요. 율능족족, 자, 그리고 양갈로 2번은 격가지죠. 당사자와의 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이런 건 신범사님 교재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신 교수님 문장 그대로.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이거 들어가기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갔어요. A 판사는 제소 전화에 관여했으나 위에서 제시된 관계도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현저하게 부당한 예단을 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해 불성립이 있다고 하여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화해가 불성립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불성립을 내렸겠죠. A 판사께서. 결국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장은 에이 그래도 법관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 따라서 사안 해결에서는 툭 치고 빠져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송과 관련돼서는 양이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저는 써주시길 바래요. 특히 이송의 원인과 관련돼서 10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양갈로 3번. 이송 신청권. 쟁학 판검. 여기에 승부수를 띄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시고.
특히 반갈로 3번에 최신 판례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 보충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최신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써주시면 가점이다. 최신 판례 역시 이송 신청권 부정이다. 까지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심판편 이송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정도로 쓰셔도 돼요. 분량 조절한다고 할 때. 조문 쭉 배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의 구속력과 관련돼서 양갈로 2번이죠. 전속관할 위반의 구속력. 여기서 이제 분량 조절을 좀 했습니다. 쟁점 판례. 분량 조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인데, 13페이지. 어려울 거 없다.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민사소송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법 실체법과 느낌이 살짝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얘는 제도적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성격은 반드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특히 노동법이라든지 금기법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때요? 무슨 제도, 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때 명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다만 헌법적 근거를 최상위 법규로 해서 구체화 시켜 놨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건 일단 조문을 찾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부터 시작이야. 수, 개가 어디 있더라? 이걸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시험장 가셔서도. 저처럼, 이거 분명히 판결의 효력 무효인데, 야, 이거 답안 어떻게 구성할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야, 수개 신청 물어봤으니까 수개 요건 찾아봐야지. 이거 조문에 몇조 있더라? 2번. 야, 이거 항소는 조문 어디 있더라? 그러면 요건이 진짜 서술이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건이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단 말이지. 요건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어라? 이 사항과 관련된 요건이 나올 거야. 그죠? 관련된 요건이 나올 거란 말이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 똑같죠? 대입을 해요. 관건은 이두 개를 우리 수험생분이 찾았냐예요. 찾았냐지. 수개라고 했기 때문에, 수개. 저랑 1기 때도 봤죠. 소송 절차의 중단과 수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추 제가 조문 파악 좀 해주시라고 했죠. 233조로 넘어가셨을 거야. 그리고 나서 한 241조쯤에 수개. 잠깐만. 이거 수개는 소송 계속 중 사망이어야 되는데? 라는 의문에 그리고 결론에 다다랐을 거예요. 사안은 아니지. 아니지. 그럼 목차 구성을 쭉쭉 쓰셔도 되고, 얘가 공통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 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였지. 공통쟁점 빼고 살펴본다, 살펴본다. 이렇게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통쟁점을 빼는 연습. 이런 연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급할래 쓰면 돼요. 소재기 전 사망과 관련돼서 소재기 후 소장 부분 송달 전 사망이 과연 소송 계속 중 사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요건 뭐가 필요하다? 소송 계속 중 사망일 것. 근데 지금 소재기 후 소장 부분 송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야, 요거 소송 계속 중 사망이니? 소재기 전 사망이니? 판례가 소재기 전 사망으로 봤으니까 요건 탈락 X.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항소의 대상 요건이 필요하다. 몇 조부터 가시면 돼요? 이거는 391조일까? 392조. 아, 390조부터 있네요. 390조. 얘는 233을 찾아서 241로 가시고 얘는 390. 390에 보세요. 바로 항소의 대상 나오잖아요. 그쵸? 항소의 대상이 바로 나오죠? 찾아서 다 쓰는 거지. 야, 항소가 적법하려면 390조 봐라. 항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1항. 항소는 재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할수 있다. 근데 재1심 종국 판결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당연무효 판결이니까. 이미 90조에서 요건 탈락이죠?
그리고 394조 항소권 포기, 396조 항소 기간 이런 내용들 그냥 쭉쭉쭉 쓰시면서 사안에서는 어떤 거 쟁점이다? 이건 대상 쟁점이다. 여기선 소송 계속 중 사망 이런 요소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래 한번 못 써보고 다음엔 잘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제가 항상 질문을 보고 물어보는 거에 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개 신청이 어디 있더라? 항상 종 먼저 찾아주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도 수개 신청 관련된 내용을 그냥 다 써. 쓰다 보면 답안지 쓰다 보면 분명 뭔가 걸린다. 어라? 소송 계속 중 사망해야 되는데까지 다 달라야 돼요. 근데 답안 끝날 때까지 소송 계속 중 사망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요 판례만 누락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판례 배점만 깎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 여기서 쓰다가, 잠깐만. 소재 기전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고, 그 소장 부분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버뜩 생각나는 거야. 맞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든 찾아서 메꿔야 돼. 메꿔야 돼. 그건 우리 수험생분들 재량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생각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마 이런 답안 있을 거야. 쓰다가 쓰다가, 어라? 갑자기 여기선 안 보였는데, 여기 밑에서 막 보여요. 그런 답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란 의미였습니다. 난도가 올라가면 요 정도고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소장 부본 송달 전 사망 강과한 판결의 효력 이 정도로만 일단 논문서에서는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목차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서 승부를 다 거시면 돼요. 재심 법원 판결의 효력에서 모든 내용을 다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쟁점 회전이 되게 심플하죠. 로마자 1번 판결의 효력이 어떠한가? 그로써 구제 방안 지금 수개 항소 들어갔는데 어떠한가? 자, 넘겨보시면 15페이지. 로마자 3번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에 분량 조절 들어갔습니다. 20점도 전좀 많이 줬다고 봐요. 한 15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신청 요건 소송 절차에 보세요. 중단이어야 되잖아. 첫 번째 줄 소송 계속 후 변론 종결 전. 이것만 잘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양갈로 2번 권리 의무의 상속인데 두 번째 줄 실지하지 않은 사망자에게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아싸리 소송 수개 신청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죠. 그리고 로마자 4번 항소의 요건은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항소의 대상으로서 원 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소재기후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무효 판결에 해당한다. 그쵸? 지금 중복되는 게 1번 신청의 요건에서 양갈로 2번 말하는 거고 로마자 4번의 1번 항소의 요건에서 항소의 대상 이두 가지였던 거죠. 이두 가지 쟁점을 앞에 딱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 날짜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 다 해주시고 사안 해결에서는 모두 부적법 각하 떨어지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상속인은 판결의 효력도 안 미쳐 소시 중단효도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송달이요. 사자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사자에 대한 송달은 원칙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예요. 근데 지금 상속인이 받고, 그쵸? 아무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송달과 관련된 건 소송 절차 이의권, 즉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추가 내용 하나 써주세요. 송달 하자는 치유되었음.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것까지 썼다. 이것까지 썼다. 그럼 못 건드린 답안이 나오죠. 소송 절차 이의권 관련해서 송달 절차 하자는 하자 치유가 됩니다. 하자 치유가 돼요. 어떤 것만 하자 치유가 안 됐죠?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건 뭘까? 그쵸. 강행 규정 이런 건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변 기간, 항소 기간 이런 것까지 하자 치유는 안 돼요. 2주 도과하고 나서 중현이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우리의 피항소인께서 그래 중현이 항소 받아들여 줄게 택도 없는 소리 불변 기간인데 어디서 감히 그쵸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말 나온 김에 우리 소송 절차 이의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일단 지우고
자, 민사소송법에서는 두 가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당사자에게 핵심적인 것, 처분권주의. 판사 안 하셔도 됩니다. 변론주의. 자, 근데 지금 당사자에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맞춰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법원이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법원이 개입하고자 할 때,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는 건 당사자에게 일단 다 모든 걸 맡겨놨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법원의 개입은 극히 최소화돼야 돼. 그래서 변론주의 1원칙에서도 막바로 법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혹시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얘가 직접적인 주장은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혹시라도 주장한 거 있지 않을까 해서 간접적 주장 여부를 저랑 함께 공부를 했고요.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간접적 주장으로도 안 되면 뭐다 A급? 여기 있죠. 136조 1항 4항. 이게 뭐죠? 성명 지적. 자, 이제 조문 무조건 찾으시라는 의미로. 자, 근데 변론이 종결됐단 말이에요. 변론이 종결돼서. 근데 법원이 개입하고 싶어. 그럼 변론을 열어줘야지. 자, 얘는 조문 저랑 함께 봅시다. 진짜 평소에 저 아니면 못볼 조문이에요. 자, 142조입니다. 142조.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142조 조문 보면 어때요? 할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죠? 원칙 재량입니다. 예외 직권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법원이 성명 지적 안 해준 경우지. 성명 지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경우. 지금 이 변론 재개와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성명 지적은 재작년에 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준비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법원 쪽으로 와봅시다. 자, 법원은 고민 안 하죠. 얘네한테 뭐가 있어? 그치, 직권진행주의. 그 유명한 소송 주재권이잖아요. 그 자심증을 얘네가 가지고 있지. 맞죠? 자심증을 얘네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자유심증주의. 이제 A급 쟁점이다. 그럼 여기에 나도 개입하고 싶단 말이지. 야, 니네들이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니네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야지. 중요한 오늘 강의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야, 14일은 1차 객관식이 이때 강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개입하는 거죠. 151조 한번 볼까요? 이거 조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이에요. 요 정도만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조문을 알고만 계셔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낸다고 할때딱 쳐다만 보세요. 처분권주의 기출됐죠. 변론주의 기출됐죠. 성명지적 기출됐죠. 자유심증주의 기출됐죠. 그렇다면 지금 소송 절차 이의권 요거 하나 남은 거지. 근데 이게 A급 쟁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문만 일단 알려드리고, 이렇게 부분 쟁점으로. 근데 일단 저도 답안에 안 썼죠. 송달 절차 하자는 하자 치유 가능성이 있다. 판례가. 불변 기간은 안 돼요.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저랑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싸움이에요. 근데 워낙에 지금 A급 쟁점이 1, 2, 3이기 때문에 잘안 내려고 하는 거죠. 절차 하자는 치유된다. 절차하자. 특히 대리인. 그쵸. 대리인의 송달 서류 등등. 이런 건다 하자 치유가 돼요. 그 포커스를 혹시 대리인이라고 맞췄을 때 교수님들께서, 그치, 공인노무사도 대리인이지. 소송 대리인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송달 하자는 치유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연습 교재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는 어떤 교재든 머릿말을 봅니다. 프리페이스, 들어가기. 한번 볼까요? 자, 본서의 특징 좀 볼게요. 첫째, 노무사 시험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타 시험과 다르게 쟁점이 많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어 100점보다는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기출 특성. 그러니까 단일 쟁점 가지고 25점을 낸다 이거죠. 단일 쟁점 가지고 30점을 낸다 이겁니다. 본서는 수험생분들이 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 사례연습 시험 특성에 맞는 분량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25점 3쪽, 그쵸? 3쪽. 그 토탈 100점이라고 하면 12쪽. 항상 권장 쪽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다른 국가 시험 기출 문제를 보완하였다고 했고, 두 번째 줄 뒤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변리사, 법무사, 법원행시. 요즘 법원행시 트렌드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 시험은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셋째,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 교재에 있는 서술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해설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요 있죠. 날씬한 민사소송법 기본서를 위한 보충자료. 이걸 이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관련 내용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답안을 다음 주에도 쓰실 때도요. 활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답안지가 계속 나오면 저도 배점이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조금만 못 쓰잖아? 그럼 바로 티나요. 조금만 못 써도. 다이 교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이 교재를. 자,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11페이지. 이건 가볍게 볼까요?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옆에 단문 준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단문 준비. 자, 그럼 재판장의 소장 심사가 들어왔으니까. 자, 우리 조문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2단계요. 소장 제출. 그리고 소장 심사입니다. 자, 조문 좀 먼저 펼쳐볼까요? 254조 가보실게요. 단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254조. 자, 시작은 248조 소재기의 방식 소장 제출 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1항의 취지 원인 그리고 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 심사권 1항 소장이 제249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이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끊고. 1단계 보정명령이죠. 그러니까 답안지에 만약에 재판장 소장심사권이 나오면 쓰셔야 되는 게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의 의의, 취지, 두 번째 뭐예요? 보정명령.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2항.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각하해야 된다. 세 번째 목차 소장 각하 명령. 그러면 이제 관련된 판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의 효력 발생 시기, 이게 문제될 거고요. 소장 각하명령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부수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읽으면서 쓰셔야 돼요. 아, 보정명령과 관련돼서 보정에 따른 이행을 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니?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하니? 아니면 보정명령 시 장래효니?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3항은 뭐다? 불복이죠.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 불복. 이렇게 목차 4개. 세팅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가볍게 보세요. 법원행시 기출입니다. 자, 갑은 갑이 A 토지의 한 필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A 토지에 맞춰진 을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 보존 등기 말소죠. 말소. 보존 등기의 말소 네모. 등기의 말소의 네모. 소를 제기했다. 옆에다 쓰십니다. 이행 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제가 쟁점 다 알려 드리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이행청구소송의 당사자 적격.
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은 원칙 사안이에요? 예외 사안이에요? 보존등기, 말소는 예외입니다. 원칙은 주장 그 자체로 판단하는데 등기, 말소는 예외예요. 무조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각하가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얘 잘못 잡으면. 법원행시가 거기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행청구소송 관련돼서 적격서술 해보시라. 원칙 주장 그 자체로 판단. 다만 예외 등말청은 무조건 등기명의인. 따라서 등기명의인 아닌 자를 상대로 들어가면 부적법 각하. 자, 이제 내용이 추가됩니다. 1심 법원 재판장은 갑이 제출한 소장에 관하여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족한 인지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1문 1. 갑은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면서, 갑은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납부를 했답니다. 이게 보정명령 제대로 이행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판례 X. 제대로 이행 안한 거다. 밑에 확인해 볼까요? 자, 왜냐? 이유 보세요. 두 번째 줄. 민사소송법 446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해 취소할 수 없다. 즉,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 언더라인입니다. 각하명령시를 기준으로 소장의 적법 여부를 따져봐요. 그러니까, 각하명령 떨어지고 나서 아무리 인지보정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제2문 2번. 갑은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사항을 이행하였다. 끊고. 그런데 제1심 법원 재판장은 이를 간과하고 소장각하 명령을 하였죠. 간과하고 소장각하 명령을 하였다. 갑은 소장각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경우 제1심 법원 재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법원행시 기출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쪽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강의를. 자, 여기서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우리 열심히 단문으로 공부해보자. 근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즉시 항고. 딱 이게 나오는 거지. 즉시 항고를 통해서 446조 평소에 진짜 보지도 않는 아이자입니다. 제도의 고안. 어이자 아니야. 다시 제자예요. 다시 길을 닦아볼까? 어이자가 아닙니다. 아이자예요. 제도의 고안이라고 하는 거 평소에 안 보는 거지. 경정 취소 이 제도입니다. 왜냐면 얘가 각하 명령이거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고 개념을 쓰죠. 항고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본안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여지를.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제1심 재판장이 사실 좀 미안하잖아. 분명히 보정명령을 제시간에 이행해 왔는데 제1심 재판장이 그걸 간과하고 소장 각하 명령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제1심 재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래. 자, 이거는 보지 말고 우리 수험생분이 제1심 재판장이 되어보자. 내가 1심 재판장이야. 우리 수험생분이 1심 재판장이에요. 각하 명령을 떨어뜨렸단 말이야. 근데 어이구 친구랑 야나 오늘 재판 하나 있었는데 각하명령 떨어뜨렸어. 술 한잔 마시면서 야 그거 사건 봤더니 제때 이행한 것 같은데 술 마시면서 생각이 난 거지. 바꿔줄 거야 안 바꿔줄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재판장이라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순수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야. 봐봐, 상식적으로는 에이 바꿔줘야지가 맞잖아요. 읽어보세요. 이게 상식적인 거지. 자, 근데 우리의 재판장이 자신의 잘못을, 그쵸, 고쳤을까, 안 고쳤을까, 실제 판례는? 안 고쳤습니다. 실제 판례는 경정 취소 X야잉? 최종 결론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스탠다드지. 보세요. 경정 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할수 있다. 실제로 안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소송의 주체 라인 좀 볼게요. 자, 14페이지. 이걸 단문으로 한번 준비를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국제재판 관할 것. 3기 때 한번 써보실 거예요. 딱한번 정도만 써보실 거고요. 법원 행시 기출, 변리사 자주 나오는 기출. 바로 요 구간입니다. 국제재판 관할 것. 지금 관련 최신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얼추 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한일간 무역 분쟁 사안이 계속해서 등장한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자, 문제 보고 가볍게 볼게요. 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자로서 끊고 속인주의. 일단 외국 사람. 중국 법인인 A 항공사의 승무원, 속인주의 외국 사람. 베이징을 출발한 A 항공사 소유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다 중국 거. 위 항공기가 대한민국 김해 공항에 착륙하다가 지금 속지주의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부근의 산에 부딪혀 추락하면서 갑을 비롯한 승무원 및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한국인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잉. 옆에 승객이 60% 한국인 언더랭 끝.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주의. 세계적 보호주의. 장소 불문.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들어갈 거야. 사망한 갑의 부모인 을과 병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현재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언더라인. 장소적 거주까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줬네요. 을과 병은 A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한 갑의 사망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을과 병 네모. 원고 두 분이시네요. 원고 두 분. 원고 두 분. 지금 을과 병은 A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한 갑의 사망이랍니다. 자식이 없었나 봐요. 그죠? 비속이 없었네. 그럼 을과 병은 지금 공동소송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송일까? 통상 공동소송이죠. 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기속입니다. 통상 공동소송. 제가 왜 이런 거 일일이 하나 다 건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2기 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을과 병이라고 하는 원고가 두명 나왔어요. 그럼 놓치면 안 돼. 당연히 얘는 공동소송이에요, 지금. 자, 부산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A 항공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 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할 건은 소송 요건이니까 법원이 알아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자,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 권을 가지는가? 이게 대표적으로 뭐다? 섭외 사건.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 이걸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지냐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주시면 된다. 크게 잡으면 이겁니다. 종래의 태도. 자, 이런 목차 구성을 좋아한다 그랬죠? 입법의 해결. 그 종래 태도가 로마자 2번이고요. 로마자 2번. 원칙적 기준입니다. 이게 종래 태도고, 오른쪽에 2번 개정 국제사법의 태도. 입법으로 해결했다. 입법으로 해결했다. 즉, 종래 태도를 그대로 입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해 대립은 있지만 15페이지에 양갈로 3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섭외 사건에 관하여 국내에 재판 관할 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국제재판 관할 권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 상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의 공평,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자, 기본 이념 네모. 민소법 1조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네 번째 줄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 네모, 장소적 이제 검토하셔야죠.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는 위 기본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제 여기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원문으로 세줄다 들어갑니다. 증거 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 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재판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 그걸 이번 개정국제사법은 지금 이 문장을 첫 번째 줄에 실질적 관련성 네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실질적 관련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실질적 관련성을 토대로 사안포섭을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지금 이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 보세요.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권의 인정 여부. 하나씩 다 대입하는 거죠. 국내법에 자, 관할 네모. 자, 그 다음에 2번에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 네모. 이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맞게 좀 괜찮니? 자, 확인해 봅니다. 1번. 개정 국제사법 취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는 우선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토지관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일단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이죠. 18조 언더라인. 토지관할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위 말해서 특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관련성이죠. 표현 그대로 쓴다면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자, 그거 세 번째 줄이 한번 쫙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런 게 사안포섭이에요. 승부를 여기서 거셔야죠. 아까 제가 언더라인 했던 부분들이죠.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는 게 용이하고 소송을 지연시킬 이유도 없다. 따라서 관련성이 있답니다. 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7페이지 케이스 3번 갈게요. 별표 1개 부탁드릴게요.